말씀 봉독합니다. 시편 109편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선대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선함을 인하여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의 가는 것은 석양 그림자 같고 또 메뚜기 같이 불려가오며 그 음식함을 인하여 내 무릎은 약하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저희의 회방거리라 저희가 나를 본즉 머리가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쫓아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인 줄을 저희로 알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저희는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저희는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으로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아멘, 아멘. 찬송 또 하나 더 부를까요? 또 하나 부릅시다. 아, 어딜 가요? 어딜 도망가요? 피찬송을 부르면 이렇게 부흥회 때 아주 굉장히 많이 부르는 거 182장 한번 부릅시다. 자.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시 할렐루야, 내 속에다 내 안에 계시니 할렐루야.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저주 예수 쓰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얻어낸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늘 주께 회개한 양심은 날 현수 가운데 젖었네. 허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또 부르고 싶네. 아이고, 설교 소리를 듣고는 목사님 어디 아파요 그래요. 설교 시간에만 붙잡아 주니 사람의 신분 심령을 모른다니까. 설교만 지나고 나면 또 땅을 꺼지는 거지. 딱 기운을 빼시고. 그래, 설교 듣고, 아이고, 목사님 설교 소리 들으니까 하나도 아픈 사람 같지 않다. 성령이 붙잡아 주시니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 30분 전에 오셔야 되고, 내가 몸이 아파서 그 오랫동안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참석 못 했더니, 전부 다, 모두가 다 집에서 꽁무니, 꼬랑대기 깔고 앉아가지고. 아니, 예배도 안 나오고. 여러분, 수요 예배 한번안 나오면은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어려워진답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3일 예배 또 은혜를 더 풍성히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나와서 자꾸 찬양하고 기도하고 해야 제가 또 빨리 회복이 돼가 로마서를 또 설교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수요일날에? 여러분 손내야, 여러분 손내. 참, 제가 놀라운 것은, 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가는 영혼들을 많이 보는데, 하나님 그래요? 종아, 제가 참종의 꼴을 먹었더라면은, 저렇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의 어마어마한 그 해의 영광의 축복을 뺏기는 그런
자리에 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 그 참 그 말이 우리가 먹는 대로 우리 영이 장성한다는 거 알기 바랍니다. 해외 영광 갈 자, 왕권 받을 자는 왕권 받을 수 있는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 꼴을 먹어야 돼요. 달의 영광 갈 자는 달의 영광의 꼴을 먹어야 돼요. 별의 영광을 갈 자는 별의 영광의 꼴을 먹는데 그렇다고 우리는 해외 영광 갈 꼴을 먹게 되면 달의 영광 갈 자도 해외 영광 가고 별의 영광 있는 자도 해외 영광 가기 때문에 두루두루 그래서 참 참이 시대 참종의 꼴을 먹는다는 건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자들이 그래 어떤 그 참종의 꼴을 먹고 교회를 떠난 자들도 보면은 그 꼴을 먹었던 그 횟수 몇 년이나 5년, 6년, 3년 먹었던 그 꼴이 그게 정말 그 참 그 뿌리가 말씀의 뿌리가 깊이 이렇게 박혀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을 그 영의 상태를 제가 많이 보는데 야 역시 그 먹은 꼴은 참 헛되지 않구나 그 속에 뿌리가 내려 있구나 그래서 나가서도 참 그 주님의 그 뜻대로 살라고 주의 그 모든 걸 다 절제하면서 다시 또 이제 참 그 사모하고 종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야 역시 하나님 이 우리는 말씀을 정말 이 마지막 때 독초를 먹으면은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 축복만 강조하는 종은 절대 신령한 영의 비밀을 하나님이 절대 안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든지 저가 신령한 꼴을 먹이고 참종의 길을 끝까지 가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프 듣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네게 뭘 복을 주시길 원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복을 주시길 원하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고 다 우리를 불꽃같이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지킨다는 말 속에는 손바닥에 네 이름을 딱 새기가 매일 들여다본다 이거야 관심있게 네게 복을 주길 원하고 지키시길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빛이 있사 하나 여호와의 해 같은 그 빛의 영광이 우리를 향하여 비춰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또 그 얼굴을 너게로 향하여 더러워 너게로 향하여 뜻사 평강 주기를 원한다. 민수기 6장 24절 이하의 말씀. 여러분 암송을 매일 암송 하루에 하나씩 해보세요. 한 달이면 30개예요. 30개. 그 암송 여러분 암송을 말씀을 다 내 속에 자꾸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109편에 이제 쭉 설교를 해 나갔는데 여기 제목은 뭐냐면은 저주로 인하여 내가 복을 받자 할렐루야 저주로 인하여 내가 복을 받아 이거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축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 때문에 나를 선대해 달라고 참 뭐 이 악한 그 저주하는 그 못된 입술들이 막 우리가 잘 되면 막 비반을 하고 모함을 하고 막 질투를 하고 시기를 하고 온갖 저주를 다 퍼붓는 거 우리가 지난주 저지난주 설교를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오늘 시편 기자가 이런 저주를 받으면서 가장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선대하시고 주의 인자심이 선함을 인하여 나를 건져달라. 저주에서 나를 건져달라.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중심이 너무너무 상했다 이거야. 뭐 예수 믿는 것들이 너가 뭐 너 꼬라지가 뭐 그 꼬라지냐? 왜 그렇게 꼬라지냐? 뭐 예수 믿어야 덕이 돼. 믿고 덕이 돼야지. 그 뭐 맨날 궁상맞게 가난하게 사느냐? 요것도 사탄의 소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도 궁상맞게 다 뺏기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내가 폭삭망해가 기왓장으로 이 종기를 석석 끌고 구더기가 몸에 뚝뚝 떨어질 때 어느 누가 인정했습니까? 그러죠? 친구들이 와서 온갖 정죄를 다 했어요. 네가 뭔가 잘못했지 않느냐 이거야. 욥은 아니다 이거야. 내가 어쩌게 과부를 내가 공수로 보냈더냐. 헐벗은 자를 내가 그냥 못 본치고 내만 먹었더냐.
우리는 주님 만에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이렇게 상한 심령으로 참 모든 것이 핍절된 이런 상황도 차원 높은 연단의 아버지의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가는 것은 석양 그림자가 된다. 기울어지는 해가 돼. 야, 저 김 목사 쫄딱 망했구나. 지금 뭐 성전도 뭐 아직도 뭐 없어가 저 꼬라지고 사택 그러대 아직 골방에 저 들어앉아가 지금 뭔가 김 목사 저 하나님 앞에 지금 뭔가 징계 받지? 나 다 들려요 내 귀에. 그러나 난 눈도 깜짝 안 합니다. 너거냐 죽게야 개야 짖으라. 나는 간다 이거야. 말씀의 능력과 권세와 영권을 받는 종들에게는 그 영권을 주기 위하여 피디 부수고 따르고 한없이 하나님이 부순다는 거, 이 연단한다는 거, 이건 진리예요, 진리. 워치만니 그 영적인 워치만니 그 영의 대가 워치만니 책에도 보면은 말씀의 사역자란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다룸받고 가장 많이 부순받은 자라야 이 말의 권세가 나간다는 거예요. 이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 뭐 내가 뭐 어떻게 할 거야. 나도 그런 쪽으로 하나님이 가게 하려고 하는 건지 가게 하고 있는 건지 앞으로 가게 하시려는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뚜기같이 불려간다 그랬어요. 금식 있나요? 내 무릎이 약하고 행여 아버지 앞에 떨어졌나 싶어서 금식하며 애통하며 육체는 수척해지고 사람들이 나를 보더니 머리를 흔들어. 아이고 지금 뭐가 잘못됐지. 머리를 흔들어.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도우고 주의 인자심을 쫓아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인 줄. 이것이 이 고난과 징계와 어려움과 온갖 저주와 수치와 조롱이 하나님의 손인 줄 저희가 알게 해달라고 단언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저희는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희는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저희 종은 즐거워하리리다. 할렐루야. 나의 대적으로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그런 자들이 조롱하고 고난당하는 자를 조롱하는 자들이 자기가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되고 그 저주가 그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후사로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맏아들임의 첫 열매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에게 붙은 자라. 할렐루야. 우리 그의 기업을 얻을 후사 중에 후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을 얻을 후사들에게 반드시 그 만유의 후사이신 자기 아들이신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한 그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저주와 욕과 수치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모든 수치와 마태복음 27장 29절에 보면 가시 관을 머리에다 씌우고 예수님을 갈대를 오른손에 지켜가지고는 이 들어라 이거 네가 왕의 홀이라고 갈대를 그 빈정대고 비웃는 조롱거리 희롱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침을 뱉고 갈대를 또 도로 뺏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려치고 그러고는 어떻게 했어? 홍포까지 찢어가 그 입은 마지막 홍포까지 찢어가 제 입이 뽑아가 나누고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이런 저주의 자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저주의 자리를 가는데 그분은 만유의 후사된 맏아들로서 우리에게 우리 참마들에게 후사의 기업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만유의 후사라 그래서 만유의 우리는 영국 황실의 후사가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후사가 아니고 뭐 미국의 대통령의 후사가 아니고 저 록펠러 재단의 갑부의 후사가 아니고 만유의 후사. 할렐루야. 만유의 후사. 그렇게 만유의 후사로 우리를 기르기 위해서 우리는 저주도 온갖 저런가 야유와 핍박도 받는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첫째, 종로를 가리킨다.
있어, 이 종로를. 이 땅에서 종이 되어가지고 비천하자 천한 자리, 낮은 자리, 종의 자리, 헛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리에 간 자를 아버지는 하늘나라 만의 후사에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기꺼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로를 가리키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7절에 이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할렐루야 영광의 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그분을 이렇게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똑같은 천하고 제약에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하고 똑같은 자리로 자기를 낮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로로 단단한 하라는 것을 수없이 설교합니다. 종로로서를 가리키기 위해서 그 어느 수준까지냐 오늘 이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도 종로로 달아 이거예요. 원수야 나를 질시하고 모함하고 조롱하고 야유하고 그런 저주를 퍼붓는 악한 원수에게도 내가 종로로 돼야 된다는 거 믿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만유의 후사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라였습니다. 믿습니까? 종로로서의 차원은 이 차원까지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도 그를 향하여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를 위하여 원수가 줄 때 먹이고 입히고 공개하고 기도해주고 이 자리까지 여러분 과연 갔다고 생각합니까? 모두가 이 자리로 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악한 자도 도둑도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의 형체를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또 저주하는 자를 우리에게 붙이는 이유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네가 이런 질시와 천박함과 천대를 받음으로 인하여 네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세상으로 향한 정욕의 마음이 사라지고 산상수훈의 마음,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된다는 산상수훈의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산상수훈의 마음이 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설교를 위해서 꿈을 주시는데 어느 지역에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느 지역에 막 너무나 초라한 모습들을 하고 아무것도 없는 감옥 같은 방에 작은 방 칸칸이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얼굴에 초췌하고 풀죽은 모습은 말로 다 표현 못해요. 저들은 왜 저런 데가 있느냐? 예수 믿는 자들이 왜 저런 데가 있느냐?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영광의 천국에 막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왜 저런 데 있느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구한 자, 교회 안에서 자기 유익을 찾는 자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여 내 유익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희생, 오직 희생. 우리는 도중하차하지, 도중하차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 믿다가 안 믿는 것만이 도중하차라고 생각하는데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고난과 환경과 연단을 피해버리는 것이 도중하차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만유의 후사로서의 영원한 그 상속자로서의 기업을 어마어마한 영광의 기업을 왕노릇하는 왕권의 기업을 주고자 원하는데 그 왕권을 받을 수 있는 연단의 차원으로 환경과 물질과 모든 것을 끊어갈 때 뺏어갈 때 내가 이 고난이 싫다고 내 길을 가버리면 여러분은 왕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중하차 하나님 도중하차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도중하차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뭘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저주하는 그런 자들을 붙여놓고는 감당하나 안 하나 보시는 거야. 앉아가지고 저게 얼마나 자존심을 버리고 저 천한 자리, 낮은 자리로 내려가나 이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저울질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보신다는 거 깨달으시고 그저 누가 저주를 퍼부어도 그저 오른팜 편밤 때리면 왼편밤 내놓읍시다. 할렐루야. 왼편은 그냥 왜 때리냐고 더 때리고 두 차례 세 차례 더 달게 들고 이게 우리의 심령이다. 내나 여러분은 똑같아요. 뭐 나의 강대상에 앉아있다고 김 목사는 뭐 성자같이 어림없는 소리. 나도 원수를 향해 이빨 갈고 싶을 때도 있어요. 주님의 성령께서 말씀에 그러지 말라 했으니까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녹이 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하나님과 동행. 자기 일생에 하나님과 동행. 말씀과 동행하다가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말씀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갔어요. 우리는 내 속에 말씀을 자꾸 채워서 말씀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했으면 우리 그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과 동행하면서 악을 손으로 이기다 보면은 하늘로 우리가 에녹처럼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셋째, 우리는 속사람을 강건케 한다. 속사람을 강건케 한다. 고난과 연단이 오면은 내가 강해지게 돼 있어요. 강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온실에 자란 화초처럼 야들야들해. 조금만 시험이 오면은 헥가닥 넘어지고 시험 들어가 배척배척배척 그리고 교회 안 오고 다른 게 쫄랑 옮겨버리고 누구 한마디만 이상한 소리 하면 대반의 고개 넘어가가 지각으로 분별 못하고 아 뭐 교회가 잘못됐나 뭐 종이 잘못됐나 싶어가 그것도 종의 영적인 종의 소리는 안 듣고 또 귀신 들린 또 그 동료의 소리는 잘 들어요. 따라하세요. 내 동료는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갈지 모른다. 누구 말 들어야 되겠어요? 어떤 소리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도 시험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동료가 어떤 엉뚱한 소리를 하게 해가 너가 과연 분별하느냐 안 하느냐 성과를 영을 분별하느냐 이것도 테스트하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강대상에 나오는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상담은 주의 종에게 상담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는 것. 동료에게 상담해봤자 그 영의 수준이 한계가 있고 어린아이 같은 영의 수준은 어린아이에게 물어봤자 어린아이 개딱지 코올리는 소리나 하지 무슨 소리라 이렇게 신령한 소리를 답변을 안 해준단 말이야. 나를 죽이는 혼적인 것으로 인도한다는 그래서 사욕을 쫓는 스승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야 내가 어떤 고난과 풍파 앞에서도 내가 담대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고 정욕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내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 이 저주로 인하여 내가 그것을 참고 내 중심이 상하고 괴롭고 함으로 인하여 내 속이 강건해진다는 거. 할렐루야. 내 영이 강해진. 따라하세요. 내 영혼아. 강건하라. 강건하라. 강건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이 강건하라고 내 영혼에 빛을 주면은 영혼이 강건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연단을 많이 받은 자는 내 영혼에 강건하라, 강건하라, 강건할지어다 하고 내 영혼에 빛을 가하고 말씀에 빛을 가하면 내 영혼이 강해지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의 능력이다. 생명의 빛이라. 할렐루야.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이 저주하는 자를 언수를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은 영성을 높이려고. 영성을 높이려고. 참 뭐 영이 어릴 때는 막 원수가 어딨어요. 뭐 그러면 막 분노가 나고 막 이빨이 갈아지고 막 죽인다고 막 속으로 겉으로는 우유같이 매끄러운 소리 하지만 속으로는 두고 보자. 네가 잘 때나 두고 보자. 네가 나를 요렇게 했지. 맞아요 안 맞아요? 왜 아멘이 없어요? 그래요. 다 여러분 다 전과자예요.
맞아요. 한 사람도 안 그런 사람 없어. 왜?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 의인은 아무도 없다 그랬거든. 그러나 내가 이런 원수를 자주 접하다 보면은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를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아량이 생기고 아 나도 저럴 때가 있었다. 홀릴 때가 있었다. 영적으로. 영적으로 어린애같이 똥 오줌 못 가릴 때가 있었다. 그를 내가 이해한다는 거, 이해하게 되는 거. 그를 도와주고 품어주고. 그 주님이 어떤 데 그래? 아버지 왜 이런 짓 붙여요? 아니 나 시켰대가요.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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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나님 께 막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막 달라뜨려요. 하나님 배웠던 데는. 왜 이런 짓 붙여요? 왜 이런 짓 붙여요? 나 미치겠다고 막 응? 대강하시라고 막. 그러면 하나님 뭐라는 줄 알아요? 저들은 천한 자다 종아. 어린 자들이다. 작은 자들이다. 네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도와주기는 그냥 내가 막 힘들어 죽겠는데 뭐 어떻게 도와줘야 된다. 우린 장성한 자가 약한 자, 연약한 자의 짐을 져줘야 된다. 할렐루야. 이 교회 안에서. 그래서 서로 피차 복종해야 된다는 거. 어린 자들은 지 잘라도 판단하지 말라 이거예요. 무조건 성숙한 자에게 복종하면 또 성숙한 자들은 어린 자들이 그 어린 혼적인 모습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참아주고 그래서 피차 서로 복종하는 관계라. 할렐루야. 그 무슨 무조건 무슨 말에 예 순종하는 이것만이 복종이라. 피차 서로 짐을 져주는 복종을 관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있나요?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더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9절 이하에 보면 신령한 지혜와 너희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돼. 믿습니까? 지혜는 연단 외에 없다고요. 연단을 받아야 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신령한 지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영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저주자를 붙이는 것은 하나님 뜻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며 주께 합당히 할렐루야. 합당은 커녕 교회 허물고 대적하고 종을 얼마나 사탄의 짓하고 영이 어릴 때 혼적일 때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뭐 지 혼자 또 잘났다고 고개를 뻣뻣 들고 주께 합당히 행하며 범사에 주님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할렐루야. 선한 일에 악의 열매가 아니라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할렐루야.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 아이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더라. 그거 하나 가지고 평생을 살아. 야 이 쪼다야 니 꼬라지를 안 봐라. 똥 오줌 사고 앉아있는 게 무슨 예수 십자가 피로 구원 받는 거. 야 그래서 야 주 예수를 믿으라 하면 다 구원 받는다. 야 중간 연계가 어딨냐. 야 이 무식한 자야.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라. 짝이 있잖아. 이사야서 34장. 여호와 신이 명하여 하나도 그 말씀이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래서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봐라 이 쪼다야. 눈은 어디다 두고 하나만 보고 구원 받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맞긴 맞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 자라가지 않으면 그 자는 나중에 중간 연계 들어간다는 거요. 어디 수많은 연계 갔던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뜨거운 지옥불 같은 중간 연계에서 디글디글디글디글 고통받고 있는 거 수 없는 자들이 보고 간증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정신병자입니까? 안 그래요? 왜 예수 믿는 자들이 그 지옥불에 가 있어요? 지옥 같은 중간 연계도 지옥불 같은 중간 연계 지옥불도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중환연계 설계하려고 나 배르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 그 아가스의 솔로몬 왕이 홀딱 반한 술람이 술람의 영성 다같이 뚜렷해. 기치를 벌린 군대가 제가 저 어미한 여자가 누군고 교회 그런 자들이 딱 그런 성숙한 영혼들이 딱 있으면은 교회가 빛이 나 부엌이 돼. 할렐루야. 그
홀리게만 있으면은 맨날 교회는 쪼그랑바같이요. 왜 홀리게 될 일 있으면 교회를 맨날 허무는 짓거리 하거든.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는 것에 자꾸 하나님의 그 무궁무궁한 깊은 사랑은 끝이 없어, 끝이 없어, 끝이 없어. 그 신비한 그분의 사랑의 그 비밀이란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영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붙인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불시험 속에 인내케 하려고. 골로새 1장 11절에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인내케 한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불시험에서 인내케 함으로 인하여 건강한 영혼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되느냐, 옥토가 된다는 거. 옥토 졸지 말아요. 설교할 때마다 졸지 마라 소리 내 입에서 안 나오도록 눈 똑바로 떠요. 반들반들. 옥토로 만들어져야, 내 심령이 옥토로 만들어져야 말씀이 딱 들어가면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지. 돌밭이 돼가지고 말씀이 들어가 마귀를 잡을다가 마귀에게 다 뺏겨가지고는, 말씀 뺏겨가지고는 설교 시간 지나고 나면 뭘 들었는가. 머리가 흐왕이가 골이 텅 비어가지고 이 뻥 뚫려가, 머리가 뻥 뚫려가. 이때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 했나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욕심, 물욕이 거두어지고 이 고난으로 했나요? 영의 분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선악이 어떠냐? 이거는 선인지. 혼을 영이라 그러고, 영을 혼이라 그러고, 천방지축이다. 그 영분별이 생기고, 즉 뭐냐, 성령과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된. 그래서 죽는 체험이다. 죽는 체험. 죽음의 체험. 죽음의 요단강, 뭐 요단강이 수도 없이 있더라고요. 죽음의 요단강을 수없이 건너게 하거든. 뭐 옛날에 요단강 설교를 했는데 그거는 결정적인 휴거 전의 요단강이지만 가시 붙이고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가시를 붙여. 내가 싫은 그 사람을 붙여요. 죽어도 싫은 사람을 붙여요. 그 가시, 나를 찌르는 가시,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지 못한 이런 가시들을 붙이고 사탄에게 나를 내어주는 거야. 내어주는,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데 그래요? 종아, 내 너에게 거짓 영 붙인다 그래. 아예 선포를 해놓고 시작해요. 네가 담대하지 않으면 진다 그래네. 야, 그래가지고 이제 또 머리맡에다가 사탄의, 사탄을 축출하자, 적을 향해 돌진하자, 그 거짓 영 붙인다고 말씀하셨다. 머리맡에 대문짝 만나게 써놓고 주의를 하려고 해놓고 홀라당 어떤 데 넘어가 버려. 그래도 넘어가 버려. 성령이 붙들어 주셔야. 할렐루야. 말씀으로라야 이기더라고요. 믿습니까? 말씀을 싫어. 그렇게 다 시험을 가르쳐줘도 못 이겨. 내 입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사탄에게 아예 완전히 내어줘 버려요. 주님이. 그래 놓고 어떻게 그 사탄의 계획을 분별하느냐. 요것도 보시고. 그러면 어떤 데 보면 아차 지나고 나면 아이고 까박 내가 속았구나. 요놈은 조동이 또 모르고 불평했네. 아이고 하나님. 그래서 가로놓게 이제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내가 너를 거부한다 그러고 또 뭐 또 축절해. 그럼 이미 입으로 쏟아버렸는데. 그래가 배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빠져도 좋다 이거야. 또 일나라 이놈아 코 닦고 일나라. 또 이제 군대 쪽이 때리고 또 가라 이거야. 그러니까 끝은 아니야. 항상 기회를 주시. 할렐루야. 네가 다시 시작만 해라 이거야. 이거 뭐 거저먹기야. 이 시험이 얼마나 서울대학 머리 삼일 필요도 없어. 할렐루야. 낙방되고 떨어져도 또 일나가 또 가래. 또 친다고. 그놈의 시험은 뭐 100분 방점 맞으면 100분 또 101번째 또 이기게 하는 하나님이. 할렐루야. 방점 맞아도 그 서울대학 들어가려면 한 번 쳐가지고 대가리 사매고 몇 년을 거쳐 뭐 밤 12시까지 눈뻘게 가면, 12시가 어딨어? 새벽 4시까지 눈뻘게 가면서 공부해도 말이야 서울대학 못 들어가 한 번 딱 치면 끝장이야.
이거는 빵점을 놓다지 밥 먹듯이 해도 좋다 좋다 이러나 가나 가나 이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기요. 나 옛날에 어릴 때는 속아가지고 맨날 이게 끝인가 싶어가지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죽는다고 난리를 치는데 이제는 넉다리가 내가 아, 나 하나님 그래 맞죠? 나 또 기회를 주시는데 할렐루야. 그 선하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기 자식이 말이야 못된 짓 하고 빵점 먹었다고 해서 야 이놈아 코를 갖다 잡아 당기고 말이야 어? 머리 비틀고 안 하더라고요. 네 자빠졌냐? 그 회개만 해라 회개만 해라. 그리고 또 일어나가 또 쳐라 시험 또 쳐라. 마음 좋은 아버지시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여호와는 네, 내 얼굴을 네게 비치사 은혜 주길 원하고 네게를 향하여 대사 그 평강 주기를 원한다. 믿습니까? 그래서 다시 시작만 하면 돼. 그러면서 참 기기묘묘한 하나님이라. 고래가 실패를 많이 할수록 지혜는 더 쌓이거든. 꾀생이 하나님이야. 그 꾀를 감당을 못해. 실패 우리는 한 번에 좀 승리하고 싶어가 발부둥을 치는데 30분 50분 빵점을 먹어도 또 다시 하라는 이유가 뭐냐. 50분 30분 실패할 동안에 지혜가 깊은 지혜로 자꾸 터득이 되고 쌓이고 성숙해 가더라고요. 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따라 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이렇게 하나님 연지 찍고 해요. 라라라라라라 나의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뭐가 있어 손바닥밖에 더 있어. 박수로 영광 돌려야지. 선줄 이럴 때 이제 선줄 내가 섰다. 나 이만하면 됐지. 나도 수도 없이 아 이만하면 이제 뭐 그만큼 대충 뭐 어느 정도 영성의 깊이 알았겠지. 이건. 아이고야 천천만이더라고요. 한이 없어 끝이 없어요. 하늘나라 가기까지 선줄 우리가 안다 이거예요. 이만하면 내가 좀 어느 정도 참 성화됐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에 놀라운 빛이 결정적으로 딱 한번 오니까 와장창장 부지면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군요. 그때 깨닫게 되는 거야. 지 잘났다고 또 어깨 그 힘주는 자 보면은 야 니 또 부지거질 날이 멀지 않았다. 나는 불본 듯이 뻔하니 알아. 하나님 반드시 부수거든. 허물고 새 것으로 할렐루야. 쓴 줄 아는 마음과 자기 정욕의 마음과 이기적인 그 습성들 그리고 두 마음을 품고 예수도 좋다 세상도 좋다 두 마음 품고 그리고 나처럼 감사 잘하다가 또 한 번씩 안 하는 요 감사하지 않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남이 또 잘 되면 못 봐 또 종들도 또 어느 종이 서임 받으면 못 봐 그래가 툭하면 니단이라고 또 그를 또 막 모함해 이런 시기 질투 마음 또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 안에 하나 되지 못하는 마음 이것을 차례차례 부순다는 겁니다. 그 원수를 붙여가지고 저주하는 자를 붙여다 이거 내 이런 더러운 아직과 정욕과 이런 그런 혼의 그 나쁜 습성들을 차례차례 부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가시가 클수록 네 언니가 네게 촉하다 영적 만성병자들이 중병 만성병에 교만의 만성병 영광 귀신의 만성병이 들려가 중병이 들렸다. 이걸 고쳐주고자 하는 내 사랑의 손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길이다.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를 허감의 권세에서 건져냈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사랑의 나라,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 나라. 누구의 나라? 예수의 나라. 할렐루야.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기 위하여
허감의 권세에서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해야 된다. 무조건 담대해야 된다. 죄를 지어도 할렐루야. 회개 대신 회개해야 된다. 돼지고도 와인 마자가 담대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건 안 되지만 내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자빠지다면 회개를 하란 말이야. 회개하고 다시 담대한 마음으로 사탄의 정죄에 굴복하지 말고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또 보자 지성소로 팍 들어가는 거야. 만인의 제사. 놀라운 휘장이 예수로 있나요? 십자가로 있나요? 휘장이 성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있나요? 이제는 누구나 막 들어가는 거야. 누구나 막 들어가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던 거 우리는 하루에 10번도 20, 100번도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길을 이루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감사뿐이라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만국의 보배 예수의 그 은혜와 능력과 감사를 버리고 뭐 돈 깨닫지만은 돈보따리 앉아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아이고 한심한 자여 한심한 자여 불타 없어질 적어가지고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지옥이 예비되어 있다 그래요 하나님. 불쌍한 영혼 기도해야 해주죠. 기도해도 재미도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담대하면 너희가 상을 얻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사사로운 욕심을 버려야 한다. 그런데 자꾸 계속 고난을 줘요. 계속 고난을 주시는 건 무슨 이유냐? 더욱 장성케 하려고. 할렐루야. 계속 뭐 이거는 뭐 숨 쉴 틈도 없어. 계속 뭐 와장창기가 고난이 끊임이 없어. 더욱 장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에 보면 때가 오래인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돼야 될 때 아니냐. 그런데 말씀의 초보도 경험하지 못하고 저절 먹고 있는 어린아이란 말이야. 이런 어린아이, 젖 먹는 어린아이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이거야. 연단을 안 받았기 때문에 연단 없는 자들 절대 신령한 자리에 못 갑니다. 그건 뭐 이거 연계 법이야 법이야 다른 거 없어요. 연단을 받아야만 신령한 자리로 우리가 장성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기에 보면은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장성한 자이 것인데 이런 자들은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에요. 뭐 기도해보고 뭐 심는 기도에 응기도 안 해도 좋다. 안 해봐도 말만 딱 들으면 그걸 듣고 지각으로 벌써 아 이건 선이다 악이다 혼이다 영이다 분별이 된다. 장성한 자는 왜?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연단이 이만큼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 이하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할렐루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50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허감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여 자기 하나님께 의뢰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 이것이 빛이 아닙니까? 빛이라는 것 주님은 빛이 생명의 길이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그래서 너희가 겸손과 온유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혼철이는 나의 사랑이다. 주님의 사랑이다. 당연히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원수의 수하에서 벗어나고 원수에게서 탈출하며 그런 걸 주시려고 혼을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줄 알면 착각이다. 절대 선줄 알면 안 돼. 내가 섰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절대 선자가 아니라는 거. 그 자는 반드시 영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내가 섰다고 지금도 마음속에 생각합니까? 내 영이 잘못됐다고 생각해도 백발백중만 잘못됐다고 생각해야 돼. 어림없는 소리야. 이 신령한 세계는 무궁무진한 신령한 영이 아니면 신령한 세계를 절대 분별 못하기 때문에 내 혼으로 벌써 판단하면 내가 섰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서 스스로 속인다.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할 날에 공중 나팔 불 때 내가 섰다고 생각하는 자, 나는 이만하면 휴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 절대 따라하세요. 절대, 절대. 휴거. 휴거 안 된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성령의 말이야. 어린 반푸나 지금 그 자는 교만한 자라, 자만한 자라, 지가 잘났다 하는 자라. 그 자는 절대 선 자가 아니야. 영이 어린 자라는 거. 그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맨날 종로를 달아 섬기라 이런 거 배우다가 그 다른 어떤 교회 뭐 종들이나 성도들 이렇게 뭐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이 차원을 도대체 대화가 안 된다 이거예요. 대화가 안 된다 이거예요. 대화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행여 떨어질까 참 염려된다고 하면은 뭐 그래 걱정하느냐 이거야. 다 구원받는데. 응? 그 종이 그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과연 성숙해가 그런 소리 합니까? 너무나 이 영적인 깊은 차원의 말씀을 먹지 못해 놓고 자기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자신 있다는 거야. 하, 그거 너무너무 불쌍한 영혼이야. 그래서 우리가 백보자 심판 앞에서 딱 설 때 설마 내가 지옥 가겠나 생각했던 자들이 지옥 가고 내가 천국 갈 자격이 없다고 했던 자들이 천국 간다는 거. 믿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꼴을 먹는 대로 내 영이 장성한다는 거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때는 우리는 너희가 혹시 흘러 떠내려갈 이 큰 구원을 통한 여자가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심령이 성화되고 차원 높은 연단을 받았다 해도 언제 오늘 아침에 금그릇이 됐다가 저녁에 벌써 혈기 부리고 저녁에 욕심 부리고 저녁에 또 고쳐졌다가 내 금시 1초 후에 마음이 엉뚱한 대로 변하는 게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심령인데 어떻게 해서 네가 그렇게 자신하나 말이에요. 자만한 영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데 자라가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속인다. 죽음의 요단강을 자꾸 건너야 새 삶과 새 영이 된다. 즉 경건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요단강을 자꾸 건너버 했나요? 돈을 초회같이 버리라, 좋아하지 말라 그러면서 돈을 절제시키고 안 주고 하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죽음의 요단강을 건널 때 내 영은 신령한 세계로 성숙하게 아름답게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아가 익어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온전케 친히 하시고 굳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강하게 하시고 들을 경고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이렇게 온전케 하고 강하게 하고 틀을 굳게 하시려고 경고케 하시고 하시려고 우리를 고난을 준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과정에서 우리는 이 혼을 부수는 연단의 과정에서 아픔도 있고 고난도 많지만은 영원한 삶을 향해 가는 길이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때 자고하고 교만하면은 죽는 길이다, 죽는 길이다. 뚝 낮아져서 종로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줄 때 철저히 나를 낮추고 종로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럴 때 낮아져서 종로를 타고 내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고 낮아지고 종로로 타면은 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 자는 생명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함은 하나님을 아는 지름길이요 혼의 더러움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탄의 길. 따라하세요. 순수함은 하나님 아는 지름길이요 혼의 더러움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탄의 길이다. 이 두 가지 양쪽 두 가지 뿐이에요. 중간도 없어요.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두 가지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긍휼을 구해야 되지 않겠냐. 긍휼 주여. 나도 어떤 데 그래요. 하나님 연단이 심하고 할 때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죄 탓으로 보응을 받으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감해 주시기도 하고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환경을 이겨야 한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이 불시험이 오는 거 이상한 일 당한 것 여기지 마라. 이때는 지혜 아버지 왜 이랬습니까? 왜 이런 환경이 옵니까? 지혜를 구하면 아버지께서 후이 죽고 꺼지지 않으신다고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배신해서 절대 안 됩니다. 이때 그럼 도중하차 해버린가. 그 영성이 거기서 스톱 돼버리고 그래서 지멋대로 살다가 지자대로 살다가 예수는 믿고 교회 예배는 드리면서 들락날락하다가 죽으면 어디 가느냐? 네가 연단과 보응을 안 받으면 지옥으로 중간연계 지옥 같은 중간연계로 들어가게 된다. 반드시 하나님 무슨 말 안 줘? 비싼 대가 치른다. 비싼 대가 치른다. 비싸도 그냥 비싼 거 아니야. 이 세상 물질 다 주고 그 지옥의 뜨거운 불 1초라도 내가 피할 수 있다면은 이 세상 돈 다 주고도 바꾸지. 그 뜨거운 불은 견디지 못하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이야. 그 불에 굽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연단을 다 받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이 없어도 할렐루야. 고난이 와도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에 그렇게 농사 안 짓고 그에도 너희 신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먹는 거 핍절하지 않았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면은 중요한 축복을 놓친다. 중요한 축복을 놓쳐. 결국 중요한 축복을 놓쳐버린다. 그냥 축복이 아니야. 이 생에서 받는 축복 또 축복이지만은 영원한 영생의 세계. 영원한 하늘나라. 할렐루야. 내 왕권을 받을 수 없고 해의 영광 갈 수가 없고 주님 보좌 앞에 앉을 수가 없고 그래서 계시록에 일곱 교회 뭐냐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기둥이 되고 이기는 자는 힌도를 주고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고 이기는 자는 하늘에 만나 신령한 새 이름을 주고 할렐루야. 영생의 세계 가서도 뭐 이 구닥다리 이 땅의 이름 부르겠어요? 새 이름을 준다는 건 새 축복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기는 자에게 준다 그랬어요. 진자에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도 감사해. 감사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환경과 사랑과 연단을 감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건강한 영혼으로 다듬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배신하면은 건강한 영혼으로 다듬어지지 않고 노련한 군사로 쓰임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어디 가느냐? 대적하는 자리까지 간 멀리만 하는 게 아니라 대적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성 낮은 자로 심판을 받게 되며 영광의 영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안 받으면은 이 혼 수술을 여러분이 안 받으면은 교회들이 혼을 잠재워놔요. 잠재워놔요. 절대 안 건드려요. 절대 안 건드려요. 건드리고 일받쳐 꾸중물을 일받쳐야 돼. 깔아앉은 꾸중물을 일받쳐가지고 찌꺼기를 일받쳐가지고 버리고 새로운 새물을 받아 넣어야 돼. 할렐루야. 이 수술 안 받으면 첫째 혼만 커져가지고 혼이 커져가 가론 유다 자리로 간다. 가론 유다. 주님을 팔아먹는다 이거예요. 직장 하나에 주님을 팔아먹고 또 조그마한 내 인간의 욕심에 주님을 팔아먹고 가론 유다 자리 간다. 지적 성화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안 가르치는 종들은 사탄의 사주를 받았다. 성령이 말씀하시오. 할렐루야. 이 내 말이 아니에요. 내가 고난 좋아할 사람이 나 고난 가면 지겨운데.
고난을 안 가리키는 종들은 사탄의 사주를 받았다. 축복, 복 받는다. 얼마 내면은 얼마 심으면 얼마 온다. 웃기는 소리, 웃기는 소리 목사님 간증하시던데. 제 목사님 간증하시던데. 얼마 바치면 얼마 온다? 그거는 어릴 때 신앙이 얼마 바치면 얼마 주는 거야. 배로 주는 거야. 장성하면은 밀가루, 과분 밀가루통 홀랑홀랑 수천 번 털어도 안 주셔.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저거는 말이요, 얼마 바치면 얼마 준다? 그게 복 받았다는 거야. 그 복은 뭐냐? 키지레가 까부리면 바람에 홀 날라가 뿌는 복이요. 암만 옥합을 깨트려도 안 주셔, 안 주셔. 우리 그 자리까지 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샘트가 그 자리까지 왔어. 그 교회 자체는 그렇지만 여러분 개인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그까지 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자녀이면은 또한 후사다.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요. 할렐루야. 이 후사라는 이 말이 이거, 이게 정말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리라. 할렐루야. 죽음,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고 우리는 설교마다 많이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렇게 고난을 안 가리키는 종들은 사탄의 사주를 받았기 때문에 양들에게 고난을 안 가리고 축복만 강요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시대는 축복 복 받는다면서 축복 물질의 축복만 받는다는 설교를 해서 안 된다 이거예요. 성령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돼. 주님이 오실 날이 다 돼가는데 언제까지는 물질 축복만 받고 그것만 바라보게 만들어서 되겠단 말이야. 어린 신앙으로 만들어서 되겠단 말이야. 정결한 처녀로서 시집갈 준비해야 되는데 권리게 말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야.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도 성령님이 다 하시는 말씀에 난 내 말을 못해요. 이렇게 고난을 안 가리키면 사탄이 사주를 받았기 때문에 날선 금이 안 된다 이거야. 그 영혼을 수술 못해. 절대 어림없어요. 옥토로 그 양들의 심령을 옥토로 절대 만들지 못한다. 그래서 쭉정이 신자만 만든다. 쭉정이 가라지만 만드는 거예요. 그 숫자만 많이 채워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가라지 쭉정이 신자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하나님 보기에는 키질에 다 불 속으로 들어갈 쭉정이들을 태움받을 쭉정이를 만든다 이거예요. 그 목회도로 목이지 뭡니까? 영을 절대 분별하지 못한다. 그 양이나 종이 영을 분별하지 못해. 그러니 한국교회 아무나 보고 이단이 나잖아요. 탄식이 나와요. 탄식이 나와. 그 어마어마한 영계의 비밀을 받고 온 자들의 그 간증들을 외국의 어떤 참 엄청난 그 귀한 종의 그런 종들 한국교회에서 이단이라가 그 책을 기독교 서점에서 전부 다 없애버렸잖아요. 이거 팔면 너가 우리가 기독교 서점 안 팔 책 안 산다 이거야. 종들이 사탄의 두쟁이가 됐으면 다 통곡 땅을 치고 애통할 노릇이야. 그 영적인 비밀을 어마어마한 하늘나라 신령한 비밀을 정말 그 양들에게 먹여주면은 그걸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삼모하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수술받고 성장할 텐데 종들이 막아놨어요. 기독교 서점에 가봐요. 신령한 책이 과연 만권에 하나 있을까 말까요? 솔직한 말이에요. 영적인 책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좁은 길이라를 가야 된다는 두 번째 이 수술 안 받으면은 두 번째 뭐가 혼인지 영적인지 알지 못하고 분수 모르고 날뛰게 돼 있어. 나의 이 도움의 손길을 그래도 외면하겠느냐 너희들이? 그래도 너희들을 부수는 혼을 수술하는 이 손길을 외면하겠느냐 이거예요. 너희 놀래와 사고를 버리라. 세 번, 자칭 의인이 된다. 이 수술 안 받으면. 자칭 의인.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선한 선생님이요. 어느 사람이 와가 예수께 물어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예수께 딱 묻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쇼크 먹을 일입니까 아닙니까? 선한 선생이라고 예수님 보고 그랬는데 예수님 자신도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분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선한 자리 안 가 선한 선생이라는 말을 거부하는데 우리가 어느 누가 자칭 의인이 선한 자 누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자칭 의인이 되면 이건 교만한 자, 교만한 자. 좀 더 할까요? 내일 다음에 할까요? 예? 더 할까요? 남은 정죄하고 자신은 안 고친다 이거예요. 이 자칭 의인은 가난한 영이다. 영이 가난하다. 혼수술 안 받으면 자칭 의인이야. 난 봐요, 봐요. 내가 가까운 사람에게서도 봐요. 내 피를 나눈 가까운 사람에게서도 봐요. 아버지, 저가 언제 고칩니까, 하나님? 천지를 모르고 분수를 먹어 날뛰는 거야. 응? 혼에 치우쳐가, 지식에 치우쳐가. 그 내가 무슨 거기다 바른 말을 해봤자 들어가질 않아. 그러니까 지혜자가 이제 잠잠하다 그랬어. 잠잠하다. 말할 필요가 없나. 뭐 해봤자 소용이 없어. 지가 더 안다 이거야. 지가 더 잘났다 이거야. 너무나 안타까운 무지한 영이 되고 무식한 영이 되어 있으면서도 하나님 뜻과는 완전히 비배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도운다. 하나님이 하셨다. 천천만에 하나님은 버려도 버려요.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이것을 감추고 어린 나이에게는 나타내는 게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 뜻이나이다. 내가 지혜 있다. 내가 슬기롭다 하는 이런 자칭 의인 교만한 자들 내가 가지고 있다 뭐 있다 내가 안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에 신령한 세계는 숨겨버린다 그랬어요. 숨겨버려요. 못 깨달아요. 어린아 옳소이다. 어린 나이에게 나타나는 게 그 비밀을 어린 나이에게 나타낸다 그랬어. 어린 나이 같은 자, 순수한 자, 낮아진 자, 옳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낮아진 자에게 아버지가 은혜를 보고 신령한 비밀을 열어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자칭 의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 가난하기 때문에 뭐가 뭔지 뭘 더러운 영이다 그래요. 성령은 더러운 영이다. 자칭 의인은 사탄의 도구다. 사탄의 도구. 영적 만성병이며 병 중에 제일 고치기 어려운 병이 바로 제일 고치기 힘든 병이 자칭의인. 자칭의인. 성령님이 말씀하신 자칭의인이다. 병 중에 제일 고치기 어렵다. 만성병이다. 영적인 만성병이다. 거짓 영에 속고 있고 이 자칭 의인은 분수 모르는 자, 분수 모르는 자. 남을 정죄하고 자신은 절대 고치지 않아요. 이들의 특징이. 자신이 어렵다 이거야. 그래서 내 눈에 들뻘부터 보고 남의 눈에 티를 빼지 뺄라 하지 말라 이거야. 남의 눈에 티를 자꾸 보고는 뺄라 그래. 남의 눈에 티를 뺄라 그래. 이런 자칭 의인들은. 나는 의로우니까 네 눈에 티를 좀 빼자 이거야. 네가 이거 잘못한다 이거야. 작은 티를 빼려 그러는 거야. 그런데 주님은 뭐랬어요? 이 사람아 남의 눈에 티 뽑기 전에 네 눈에 덜뽀 네 눈에 덜뽀 이만한 게 되겠다 이거야. 광밖에 있다 이거야. 네 눈에 덜뽀부터 빼라 이거야. 그 하나님 보시기에 가관이잖아요. 가관. 이런 자들은 중간연계에 절대 못 면한다. 자칭의인. 부서지지 않은 영이기 때문에 성령과 하나 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영수술은 만 가지 병을 고치는 축복이다. 할렐루야. 영수술은 따라서 영수술은 만 가지 병을 고치는 축복이다. 할렐루야. 기뻐해야 된다 이거야. 하나님은 영을 수술 받는다는 이 자체는 엄청나 어마어마한 축복이 어마어마한 만 가지 병을 고친다는 거야. 영적인 병을 기뻐해야지 않겠느냐? 나의 사랑의 손길을 모르고 이런 만가지 병을 고치는 축복인데 기뻐하기는커녕 이 영수술 받는 자가 나의 사랑의 손길을 모르고 종을 곡해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면
성령께서 그를 수술하고자 했던 수술 칼을 도중에 놓아버린다 이거예요. 수술 죽기 직전에 수술 환자가 의사가 칼 놔버리면 죽어요 살아요? 두 말하면 숨가쁘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종을 고쾌하고 판단하지만 어느 뭐 성령이 바보입니까? 수술하는 종이 상대 영도 하나 분별 못하고 수술하게 하게. 성령은 바보입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자칭 의인이 되면 이것을 모른다. 내가 의롭다 이거야. 수술하는 성령을 잘못해 그 종을 잘못했다고 그래요. 주로 자고한 교만한 영들이 이런 짓을 한다. 그런 가장 천한 자리로 하나님이 던져버린대. 이런 자들은 새 심령을 받지 못하고 이런 자는 도중하차 해버리니까 이리에게 물려간다. 어디서 그래서 떨어졌는지 깨닫고 회개하라 이거야. 계시록 2장 5절에 할렐루야. 네가 어디서 떨어졌느냐 깨닫고 빨리 회개하라 이거예요. 말세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던 뭘 가지고 있으면은 이 영수를 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인하여 지는 심판이 지나가게 되는 거야. 벽보자 심판이. 이 엄청난 축복을 왜 외면합니까? 다 자기 유익 따라서 사욕을 쫓는 스승을 두고 물질 축복 하는 종에겐 구름대같이 찾는다. 종아 이 시대가 그렇다. 이 시대 교회들이 그렇다. 물질 축복 외치는 종들에게는 구름대같이 성도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메시지를 전하는 종에겐 그 종을 판단하려고 만들고 이것이 말세 추세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요즘 표적 기적 많이 일어난다고 좋아하지 말기요. 할렐루야. 뭐 우리는 말씀 앉아도 말씀이 백치들이 말씀 죽이고 앉아 있어요. 그러고 나 영적인 말씀을 판단해요. 그 말씀 가는 줄 말씀 아는 자들이 말씀 가는 줄 알아요. 영적으로 말씀의 백지들이 우리는 말씀에 써가야 돼. 말씀에서 말씀 좋아하네. 주둥이 까발리고 앉아있네. 그래.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영혼을 건져주려는 종은 푸대접하고 욕심을 가리키는 종은 하늘같이 대접한다. 이 시대가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라. 배신의 영들이 아니고 무엇이냐? 마태복음 23장 16절에 호와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마태복음 23장 23장에 쭉 보면 호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호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아버린다 이거예요.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화 있다 그랬어요. 외식하는 소경된 인도자들 화 있다 그랬어요. 소경이 뭡니까? 눈을 뜨고 입으로는 설교를 하지만 영적인 걸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게 소경이지 뭐 영적으로 소경이지. 그러고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고 이 화에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 외식하는 바리새인 그런 율법자들 서기관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뭐다냐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은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 그 말만 받아 먹으니까 그 말만 딱 받아 먹고는 그 외 거는 암만 다른 영적인 말을 줘도 안 먹어요. 잘못됐다. 이단이다. 야 저 도연이 이상하다. 이상한 거 좋아하네. 저거가 이상하지.
그랬어 이 시대 마태복음 21장 41절에 2절에 건축자의 부린 돌이 뭐 퉁에 머리돌이 된다. 이 세대 부림받은 것 같은 그러지만 하나님의 영의 신령한 만나가 하늘 만나가 있다면 그것은 건축자의 부린 돌 같지만은 나중엔 모퉁이 하늘나라 머리돌이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받아 먹는 자도 마찬가지. 너가 혼처리 안 받으면 환란의 불시험에 넘어간다. 사리사욕을 부리지 않으면 쓴 줄 알다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빠진다. 돈조하면 이기는 자 반열에서 제외된다. 물건으로 너희 영혼을 팔아먹는다. 나는 기록된 말씀대로 심판한다. 할렐루야. 너희 영혼의 병든 부분이 무엇인지 깨닫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0절 11절에 보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이제 이런 자들이 혼을 처리받지 않은 자들이 그때 남아가지고 많은 자들이 시험에 빠져가지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그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환란에 남으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지옥으로 팔아먹게 된다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내 보좌에 함께 앉으려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화되어야지 않겠느냐. 신앙의 결판이 필요하다. 이때는 신앙의 결판. 우리는 신앙의 결단과 결판이 뭐냐. 계시록 13장에 너희가 이 혼을 처리받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겠느냐. 계시록 7장 3절에서 8절에 열두 지파에게 인을 치는 하나님의 인을 받겠느냐 이거야. 혼을 처리한 자에게 인을 친단 말이요. 열두 지파에게 인을 친단 말이요. 할렐루야. 이 혼을 처리받지 않으면 짐승의 별을 받겠나. 둘 중에 하나라고. 두 중간도 없다는 겁니다. 너희 선택에 달렸다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짐승의 별냐. 혼을 처리받아가 열두 지파 하나님의 인을 받겠느냐. 내 성전을 수리한다 하나님이. 심령의 성전을 수리하고 보이는 이 성전 안에 성도를 성전을 수리하시고 더 늦기 전에 감춰진 죄를 수술 받아라 받아라. 주님 오실 때가 다 돼가니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도다 망하도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이 세대 무엇으로 비할꼬 너희를 향하여 동물을 총해놓고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거야. 혼처리 안 받은 자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다 이거예요. 감각이. 영적 감각이 없어서 죽은 자 죽은 자라 죽은 자라는 겁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자는 죽은 자라는 겁니다. 내가 오래 참고 기다렸도다. 오래 참고 태초부터 이때까지 참으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주님 오실 때란 말이에요. 주수할 때란 말이에요. 너의 심판의 다름줄이 내 전을 청량하리라. 심판의 달인줄. 할렐루야. 가짜와 진짜를 양과 염소를 왼쪽과 오른쪽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5장 19절 23절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고 할렐루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해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의 알도 부리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해 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강림할 때 허무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고 믿을 만하다 이거야.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여 이룬단 말이야. 네가 혼을 처리받을 때 자존심이고 뭐고 다 꺾고 낮아져가지고 죽었네 하고 종에게 엎드리라 이거야. 하나님 앞에 종을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수술하는 그 칼 손길을 꾸중을 할 때 군면을 할 때 잘못을 지적할 때 아멘으로 받아야 된단 말이요. 왜 복수하려고 덤벼나 죽으려고 한장 들렸지 안 그래요? 그는 자만한 자다. 죽으려고 한장 들린 자. 우리 교회 권사님 동생이 어떤 교회 간증 해도 되지 싶어요. 어떤 교회 다니는데 직분 아무 직분도 없죠. 집사님이신데
남편이 그 이유 없이 그렇게 두드려 패고 구박을 하고 너무 패가지고 이거 머리에다 뭐 세면백에다가 머리를 뒤쪄가지고 이 눈이 벌게 핏발이 다 써가지고 그 그렇게 될 정도고 얼마나 두드려 패는지 사는 게 지옥 같아 평생은. 애 몇입니까? 둘입니까? 둘. 아직 어리죠? 십몇 년 살았지? 십몇 년 살았는데. 근데 자기 교회 말 구역에 말씀을 전가하는 강사, 뭐 구역장. 그 강사가 꿈을 꿨는 거야. 근데 이 동생은 구역 예배 가도 완전히 스님도 취급을 안 해. 지금 니는 어리다 이거야. 강사나 이런 다른 집사님이나 권사님 이런 분들이 니는 어리다 이거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야. 완전히 따돌림 당하고 외톨벅이고 완전히 이거는 뭐 바보 얼뜨기처럼 그렇게 제쳐놓는 거야.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 자기들끼리는 뭐 권사님 집사님 가면 야불닥거리고 온갖 얘기 다 하고 이 사람은 대화 상대도 안 해준다 이거야. 이 집사님을 우리 권사님 동생을. 그런데 이 강사가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꿨느냐. 큰 유리 빌딩이 있더래요. 유리 같은 빌딩이 있는데 거기 밑에는 사람이 너무너무 흰옷을 입었다 했어요. 흰옷 입고. 결혼식에 하객들이더래요. 하객들이 너무너무 구름대같이 많이 와 있고. 그런데 이 너무 강사도 하객으로 있더래요. 지도. 자기가 꿈을 꿨는데 강사가. 말씀을 전가하는 강사 아니에요. 그래. 그 가가 있는데 가만 보니까 신부 대기실이 있더래요. 그 유리 빌딩 안에 신부 대기실이 있는데 신부 대기실에 누가 있는가 들여다보니까 우리 권사님 여동생 고 집사님이 너무너무 신부 화장을 하고 드레스를 아름답게 입고 앉아가 있더래요. 오메 저 쪼다같은 집사가 제일이 교회에서 따돌림 당하고 지금 별 볼일 없는 게 저게 신부고 뚜렁뚜렁하고 말씀 전하는 강사치는 하객에 있고 손님으로 와가 있고 그 동생은 그렇게 무시하고 강사나 교인들이 무시했던 그 여동생은 신부 대기실에 딱 신부 예복을 입고 앉아가지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 앉아가 있는데 유리 그 빌딩 안으로 회오리 바람 같은 게 샤넬샤샤 불더니 샥 공중으로 끌어올라가더래. 그게 뭐게? 꿈 해석 좀 해보게요. 예? 그게 뭐게? 휴거죠. 이놈의 강사는 그꿈 꿔놓고도 그게 휴건지도 못, 해석도 못하더래. 그게 얼마나 영이 무식합니까? 두분 꿨다 했죠? 두분 꿨다 했어요. 그 강사가. 그래, 우리가 섰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야. 제일 어리석고, 낮아지고, 천한 자리에 종노릇 하는 자. 응? 뭐 하나 뭐 잘못했지도 않고, 그런데 잘못했다 싶으면 강사가 그 완전히 죽을 만든데 그 동생을 뭐라 하고 다 죽을 만든 지 잘나도 지랄하든 지는 신부 자리는 그냥 하객에 가가 있더래요. 여러분 이게 뭘 뜻합니까? 그 남편에게 일생을 두드려 맞고 하루도 빼날 날이 없어. 이유 없이 고난과 학대와 천박함을 당하고 찢기같이 그 교회 안에서도. 그래, 교회 안에 제일 누추한 사람하고, 이 집, 동생 집사님하고, 그 둘이가 그 인사를, 서로 인사한대요. 다른 성도는 그 둘이한테 인사도 안 한대요. 근데 저거는, 신부는커녕 손님으로 와가 있고, 그 동생은 다 지사님은 신부로서 예수님의 신부야. 여러분, 이게 뭘 뜻합니까? 섰다고 생각하는 자만하지 말라 이거야. 그런 자들이 겸손하고 낮아지고 종노릇하고 연단받고 핍박받고 고난받는 자가 예수님의 신부라 이거야. 할렐루야. 그 마음이 그만큼 발산돼 있고 사랑의 마음이고 온유한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이기 때문에 신부로서 택해 올라가잖아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여 절대 교회에서 내 잘났다 하지 말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저주하는 자를 붙이는 이 연단 속에서 여러분들이 복으로 바뀌는 축복을 받고 도종하차하는 그런 울며 이를 가는 영혼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며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자부하고 삽니다. 이만하면 나는
하나님 일을 많이 했다고 자부하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얼마나 하나님 보시는 눈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사오니 교회 안에 종로로 타면 낮아지는 자가 되었어. 사람이 인정 안 해도 하나님 인정하는 우리들이 되게 축복하시옵소서. 모두에게 오늘 겸손의 영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